오늘 강연할 내용은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30대 건축가 남지도 모르는 건축가입니다. 사실 나이는 젊은데 조금 더 좋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고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쌍식길로 유명해진 이유는 아마 쌍식길이 유명한 곳도 있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쌍식길 위치고요. 여기가 인사동길입니다. 사실 인사동길은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큰 길과 작은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설계할 때 생각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 다닐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물 안으로 흡수하고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는 작은 골목들을 또 나름대로 유지하고 또 그 옆에 샵들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사실 인사동의 쌈짓기를 약간 혼동해서 이게 문화적인 건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화적인 건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업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인사동을 가보면 1층에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층에 가면 몇 명 정도 있습니다. 3층을 가면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만. 그런데 4층에 가면 주인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릴까 하는 게 인사동 쌈짓길의 설계의 기본적인 방향이었고 그것을 건물로 만들어낸 것이 인사동 쌈짓길입니다. 근데 인사동 길이 처음 끝까지 한 350m 되는데 쌈짓길은 그 길을 그대로 만든 360m의 길입니다. 사실은 쌈짓길을 보면 1층의 평면도를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노란색이 땅이고 나머지 하얀색이 건물입니다. 한 건물의 반 정도가 그냥 외부 열려있고 이 조그만 건물에 문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을 돌아다니는 사실 처음에 졌을 때 이렇게 쿨한 모습이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이상 복잡하지 않고 아주 쿨한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 모습입니다. 처음에 졌을 때 지금 뭐 기둥이 온통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화이트에 아니면 사인펜으로 다 낙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우고 또 그런 모습들이 채워지면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쌈짓길을 설계할 때 우리의 생각은 이 길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한테 뭐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했고 어느새 이런 비슷한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건물의 모습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쁜 여자가 있나 찾아오는 남자가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고 가족끼리 할머니를 대등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건 알 수 없는 그림인데 식당을 바라보면서 매점을 보는 것 같기도 한 이런 풍경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의 나라의 쌈짓길은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사람이 없는 날 찍었지만 굉장히 추운 날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없는 날 찍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산토 마을을 가면 사람들이 몰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도시의 극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무대가 열리면 사람들이 그 아래서 보다가 이게 공연이 끝나면 어느 순간인가 칠사례가 풀어지듯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런 것이 쌈짓길의 매력입니다. 그 쌈짓길에서는 인스탈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새로운 아트를 합니다. 자,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쌈짓길이 7년 전에 열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쌈짓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주말에 가면 오늘 같은 날, 오늘 정말로 주말이고 날씨 좋은 날은 쌈짓길에 가면 뒤에서 미는 힘으로 갑니다. 자기가 이제 걸을 필요 없이 탑소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쌈짓길이 그 지상만 하면 450평 굉장히 작은 건물인데 그 주말에 오는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하루에 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헷갈립니다.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 입장료를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되냐? 상점에서 입장료를 받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복궁도 돈을 받습니다. 덕수궁도 돈을 받고 나라에서도 돈을 받는데 받는 게 문제가 없죠. 생각을 해서 받습니다. 그 받아서 그 돈을 내 입장료 쓰는 것이 아니라 쿠폰을 줘서 이 안에 쓰도록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쌈짓길 홈페이지가 완전히 속칭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쌈짓길 유료화 논란이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쌈짓길 유료화 논란이 일주일이 갔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댓글로 도배합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 SNS가 없었기 때문에 댓글이었는데 자, 길에 돈 받느냐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는 돈 받는다. 이렇게 하고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댓글 문화라는 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너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다가 끝났는데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무료화, 고객의 신뢰를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집을, 이 건물을 누구 것으로 생각했냐. 사실은 싼지가 자기네가 건물을 짓는 것이고 자기네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건 돈을 받건 안 받건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리움을 들어갈 때, 리움은 지금 15,000원인데 입장료가 리움을 들어갈 때 15,000원을 받는다고 안 들어간 그만입니다. 욕하는 사람 없고 댓글 쓰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쌈짓기를 개인의 건물이지만 공공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특이한 이 문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는 이 쌈짓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를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계기는 배타적 소유권 대 공공적 사용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타적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겁니다. 내 거를 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책에 남이 빌려가도 안 되는 거죠. 침만 붙여도 안 되고 열어봐도 안 되고. 하지만 공공적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놓고 누군지 봐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공적 사용권 약간 헷갈려가지고 불법 다운로드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공공적 사용권은 서로 간에 사회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보면 이런 게 배타적 사용권입니다. 축대를 높이 올리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근데 도둑은 들어가죠. 또 하나는 그것이 확대된 도시는 이렇습니다. 모두 담장을 치고 그 안에서 내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라고 다르지 않고 이 큰 건물들도 자기 건물입니다. 자기 건물이고 앞에 수위는 있고 들어오면 뭔가 무섭고 심지어는 1층은 공공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도 들어가기가 뭔가 찜찜하고 하는 것이 바로 프라이빗 빌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문제가 되냐면 얘네들은 크거나 나라가 돈을 내는데 크거나 해서 멀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우리 아이도 커다란 공공적인 공간들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공적인 공간이 물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조금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맡길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분의 재산을 봤을 때 계산도 안 됩니다. 공이 너무 많아서. 이걸 보통 10조라고 부릅니다. 이 10조라는 돈을 와,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지만 이거를 땅으로 바꾸면 저 끝에 있는 하늘공원만 합니다. 상암동에 있는. 그분이 땅을, 그 돈을 다 기증하면 상암, 그 저기 있는 공원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워낙 멀기 때문에 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크기죠. 10조 갖고 요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10조를 우리의 인구인 5천만 명을 대충 나누면 1인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20만 원씩만 내면 10조를 못, 아니 2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학생들한테는 그건 압니다. 2만 원은 바꿀까요? 하여간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20만 원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내 주변에 내 앞에 있는 공간들이 좋아진다면 그것이 건축이 가야 할 방향이지 한 곳에 몰아서 왕창 지금 뭐 용산공원을 만듭니다만은 용산공원을 자를 수 없죠. 자를 수는 없지만 그런 엄청난 돈이 아닌 작은 것들이 나눠질 수 있게 또 나는 건축가로서 건축가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들에는 그런 공간들이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쌈짓길에서 경험한 이후의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커다란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게임회사의 사옥입니다. 게임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비입니다. 그 친구들은 한 달에 보통 출근을 한 번 하고요. 퇴근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자, 이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담배도 여기 내려오는 게 싫어서 여기서 펴야 되고 프레쉬에어도 여기서 해야 되고
운동도 여기서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 안에서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건물을 짓는 분이 이 앞에는 공원이고요. 뒤에는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이 건물로 막아버리면 뒤에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건물을 보지 못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공원을 그만큼 잃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건물은 건물이 하늘의 공중부양, 일종의 공중부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커다란 공원이 생기고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해서 앞에 뒤를 연결하는 겁니다. 좀비들은 그 안에 생활하고 사회인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주인인 거죠. 그래서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라 실내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광장이 있고 공중에 부양하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밤이 되면 물론 게임을 하니까 이 게임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산책을 나와서 이 공간을 사용하도록 되는 겁니다. 위에서는 그 좀비들의 이렇게 런닝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제 이분들을 위한 뭐 좀비를 나쁜 뜻으로 아니라 맨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사실은 집중한다는 또 그 위에서 자쿠지를 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했던 겁니다. 최근에 막 만들어진 건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성실대학교 학생회관입니다. 사실은 학생회관 그러면 학생회관의 원조는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입니다. 워낙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감상을 제대로 못할지 모르지만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은 인하대학교를 나오신 조성용 건축가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면은 그분이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교 안 되니까 한 20, 30년 전에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설계한 건물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잡지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되고 건축도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트렌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서 제가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건물을 직접 본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지. 저희 나이에 한 보관 왔었는데 그때는 바꿔서 갔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 건물은 이상하게 건물을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공간들이 제법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할지 모르지만 학생회관에서 나와서 담배를 쉽게 필 수 있는 3층에서도 4층에서도 쉽게 필 수 있는 공간들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뭐 따라했다는 것보다는 이 건물은 조금 특이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실대는 되게 작은 학교인데 작은 학교다 보니까 외부 건물이 있고 외부 공간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그만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하고 여기는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운동장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들은 여기 건물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건물 안, 건물 밖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물 안팎을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하고 뒤에하고는 한 15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대편으로 보면 지금 여기 크게 스탠드가 있던 걸 다 부셔내고 운동장을 남기고 여기에 스탠드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게 젖은 모습입니다. 자, 건물을 찾아보십시오. 건물이 잘 안 찾아질 거예요. 그죠? 이 건물은 여기서 보면 1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탠드, 조그맣게 운동장이 보이고요. 이 건물은 쭉 올라가서 약간 30개 비슷한 면도 있지만 쭉 걸어서 올라가서 올라가면 아니면 30개 비슷한 면만 있어요, 여기는. 올라가면 옥상이 전부 다 정원입니다. 보통 옥상 정원은 턱이 있어서 답답한데 여기는 턱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혼자서 막 간다. 그래서 보면 아까 들어온 대로 옥상을 올라가면 지금 유리 헤드레일로 돼서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위태한 건 아니라 여기 지금 커다란 데크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100m 되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데크입니다. 학생들이 올라와서 뭐 점심을 먹던가 심지어 족구를 할 만큼 커다란 데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그 스탠드 겸 또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축구장입니다. 이 건물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게 건물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길이가 총 200m 정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진을 찍을 곳이 만만치가 않고 아무리 방문했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부분 샷으로 보이는 거는 좀 안타깝긴 하고요. 지금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것은 목재된 데크고요. 이 갈색으로 보이는 건 아직까지 풀이 안 난 겨울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달이 되면, 6월 정도 되면 풀이 자라서 위에 옥상 정원으로 되고 그 옥상 정원을
따라서 사람들이 걷게 된 겁니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고, 축구를 바라보고 있고, 추워서 여기 못 앉는 건데, 지금 영하가 10도기 때문에. 엉덩이 병걸릴까봐 지금 안 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아까 들어가면 1층짜리 건물만 보입니다. 1층짜리 건물이 보이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커다란 램프가 있고, 학생 식당으로 가는 실내, 학생 식당으로 가는 계단, 동아리실로 가는 계단. 그래서 전체가 사실은 외부 공간으로 거의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 건물을 처음 설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학교라는 것은 지식을 전수하는 곳이라기보다는 학생과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간에 구별되면서 열을 일으키는 기체의 불안운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조장하는 곳이면 되지 학생회관이 꼭 좋은 건물일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비 올 때 비 안 맞고 햇빛이 너무 쨍쨍할 때 조금 피할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모두를 위한 건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쭉 아래 내려가면 운동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동아리실로 가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커다란 램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려가서 학생 식당으로 들어가는 길, 그 다음에 내려가면 뭐 저쪽으로 내려가면 극장이 있고요. 그 아래 내려가면 뭐 동아리실이 있고 뭐 학생들이 건물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뭐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반대쪽 운동장에서 보면 여기 보면 약간 비늘처럼 보이는 모습은 운동장에 붙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무식한 건축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공을 가지면 유리창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루버 같이 만들어서 뒤에는 유리창이 있고 앞에 루버 같은 시멘트 패널이 있어서 축구공이 맞아도 저기 막 이게 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서양빛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지금 막 보셔도 여기에 전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여기 모든 곳이 다 사람들이 나와서 외층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건물들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축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건물은 공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모두를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하지만 각 층들의 공간의 높이도 다르고 공간들의 크기도 다르고 공간들의 색깔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게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는 모습들이고 그냥 내부에서 어디를 봐도 외부와 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각각의 건축가들이 자기 역할을 잘하고 별만큼 많은 공간들을 잘 만든다면 그것이 그 돈 많은 10조 원을 기부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좋은 공간, 우리 앞에 더 좋은 건축, 그 다음 모두를 위한 건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